자, 얘를 그려볼 텐데, 원점 표시가 우측으로 되어 있네요. 우측 끝으로 원점을 잡아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캠 실행하셔서. 자, 일단 그리는데, 전체가 98, 전체 사각형 형태 그리기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 찍어주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너비가 98, 그다음 부피가 60 이렇게 그려지네요. 응? 왜 이렇게 짝짝만 하지? 폭이 커서 그런구나. 60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적용 눌러주시고, 그다음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 예, 길이 값이 6 더하기 22 더하기 10 길이 값이 되고, 그 다음 높이 값은 25 되겠죠? 그 다음에 나사 부위 이렇게 되는데, 나사 부위는 폭은 모르겠고, 두께 값은 M30이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데, 얘는 28이라는 치수는 있고, 그 다음에 28이라는 치수가 있고, 그 다음 길이 값은 4라는 치수가 있고, 맞다, 이 길이 값을 모르지. 길이 값 알아야 뭘 하겠나? 아니다, 23이라는 값이 있구나. 23,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3이라는 치수가 있는데, 32네? 대충 그려서 그런구나. 이게 32가 되면 안 되죠? 23이 돼야 되니까, 32-23. 9만큼 줄어들어야 되네.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X 플러스 방향으로 9만큼 이동시키겠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3. 이렇게 해놓고, 이게 폭이 4가 맞나? 4가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사각 형태 그리기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데, 폭이 8. 폭이 8. 그 다음에 높이 값은, 뭘로 해야 될까? 36? 36.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찍고 이렇게 그려주는데, 높이 값은 46, 그 다음에 폭은 8. 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트림에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까지 트림하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두점 선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트림에서 나누기로 없어지면 되겠죠? 여기도 없어지면 되겠고, 없어지면 되겠고, 일단 여기는 못다기가 들어가는데, 못다기가 2로 하면 되겠네요. 못다기에서 2. 여기에서 여기까지 못다기 하겠다. 그 다음에 이 V가 뭐냐, 일단 얘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는 여기서 6만큼 떨어져 있고, 10만큼 없애돼서 10만큼, 12만큼 필렛이 R값이 6. 그 다음 여기는 두 점 호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R값은 33,
필요 없는 부분들은 치우고, 수평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고, F9. 밑에 있는 부분들은 삭제. 여기도 삭제하시면 되겠죠. 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뭐가 있네? CE. 5따기에서 2로 하겠다.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2. 여기 R이 2가 있네. 알2가 있고, 내려와서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내려오고 갔다가 끝나고.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됐고요. 자, 이걸 솔리드 영상 만들어 보면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회전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 만들어야 될 형상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리드 영상을 봤고요. 솔리드는 화면에서 블랭크 해 주시고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왼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척에다 물고 오른쪽을 작업하시는 방법으로 프롬 짜죠? 그죠? 아직 두쪽 안 배웠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럼 두쪽 하지 말까? 그럼 뒤쪽 도면이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뒤쪽에 못다게 있어갖고. 저는 뒤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대상 도형을 지금 이쪽을 이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여기 이동해 보시면 대칭 이동이라고 있어요. 대칭 이동.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Y축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는데, 그 X좌표를 찍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중간점. 중간점을 찍어줘요. 그럼 이게 모양이 반대로 바뀌거든요. 딱 홈바이트가 그 가운데인갑다. 도형을 우연찮고 그러네. 이렇게 해서 이동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요. 이쪽을 먼저 작업하시고 돌려물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물려서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머신 센터로 기계 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머신 형태에서 선반 목록 관리 들어가서 우리가 2축인데 레이드 이 엑시스 슬런트 배드 mm.lmd 여기서 밑에 것도 있고 위에 것도 있는데요. 그게 차이가 위에 거는 mm이라고 하는 게 붙었고 밑에 거는 mm이 안 붙었어요. mm이 붙은 게 미리 단위계고요. mm이 안 붙은 게 인치 단위계예요. 장비가 인치로 돼 있어요. 모든 수치가. 그래서 우리는 미리 단위계를 쓰기 때문에 mm이 붙은 장비 얘를 추가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컴퓨터가 껐다 켜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안 돌아가면 계속 얘가 유지돼 있는데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확인하시고 머신 형태에서 선반에서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이 머신 센터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머신 그룹이다. 장비예요. 우리 위에 있는 장비가 뭐지? 남성 건가? 아무튼 뭐 장비 있어요. 그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제로 IM인가 타입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포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장비가 있어요. 장비. 그리고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포스트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된다라고 해서 그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구 설정에 들어가서는 프로그램 번호, 뭐 오늘 날짜로 0627. 그 다음에 이송 속도 적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구 조건 사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문을 제부해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체크하니까 1, 2, 3번이 지 마음대로 되던데. 그게 나올까? 그냥 체크하죠. 체크하고, 제로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료 설정에서 여기 재료가 있고 척 조가 있어요. 재료는 소재죠. 척 조는 이제 조가 물릴 때 얼마만큼 물릴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서 속성을 클릭을 하셔서 원통 형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외경이라고 돼 있고 길이라고 돼 있어요. 외경은 이제 그 가장 직경이 큰 부분을 찍으란 얘기예요. 선택을 눌러서 여기를 찍어 주시면 60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을 눌러서 여기를 찍어 주시면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은 여유값을 줘보죠. 여유값을 1mm씩 주겠습니다. 다 1mm씩 크게 줄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1mm 여유 있죠? 외곽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유를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했고, 여기 척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위에서 물리는 양은 20만큼 20만큼 물겠다. 체크해 주세요. 이거 잘 하세요. 이거 확인할게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렌더링 해볼까요? 여기 소재 렌더링 클릭해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작업하고 돌려 물려서 다시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위를 제거를 할 건데 소재가 1mm 밖에 안 되네요. 1mm 그냥 한번 정상으로 해서 끝내버리죠. 자, 끝내는데 여기가 좀 살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 부위만 한번 제거를 한번 하고 황삭으로 제거를 하고 황삭 개념으로 돌려줄까? 돌리죠 그냥.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여기 단면 가공이라고 있어요. 단면 가공. 단면은 그냥 그 우리가 처음에 머신센터에서 작업할 때 표면을 한번 치듯이 얘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단면 가공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공구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공구예요. 여러분 황삭 공구를 사용할 거. 각도가 80도짜리인가 그래요. 얘를 더블클릭해 보시면 지금 CNMG 12040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우리 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홀드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송속도는 0.2, 진입속도 뭐 의미 없고, 여기 회전수, 주축 회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경 황삭 작업할 때도 아마 G96을 사용할 것 같은데, 어제는 RPM을 체크했는데 오늘은 G96 주속 일정 제어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삭속도는, 여러분들 황삭 공구할 때 절삭속도 얼마 줘요? 에? 1번 공구 G96S 얼마로 넣어요? 안 했죠? 1800? 그러면은 3번은? 2000? 여기 1800. 1800으로 주겠습니다. 1800 맞아? 180 아니야? 최대, 이거는 아니지. 이건 절삭속도 G96. 그치? 그런 거 같아. 병우 씨가 이상하게 얘기했지? 180이요, 180. 확인할까요? 자, 여기 180이라고 들어가죠? 최대 RPM이 2000 줬나? 1800? 자, 착각했구나. 이거 하고. 이거는 2000을 주지. 1800을 줬대. 헷갈리게. 병우씨 헷갈리는데 2000원 줄게요. 2000원 덜 헷갈리지. 이거 숫자가 틀리잖아. 주속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속도예요.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그 V값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 이거는 회전량 이송이니까 0.2mm 맞죠? 그죠? 그 다음 단면 조건에 들어가서 얘는 한번 쭉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면 칠 때 어디에서 칠 거냐 물어보네요. 0을 기준으로 치겠다. 근데 측면 여유를 얼마를 남길래? 이게 황사각 공구잖아요. 그래서 0.2mm 남기겠다. 여기 가공 여유 남기겠다. 그 다음에 진입할 때 2mm 전에서부터 진입하겠다. 체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0.2mm를 남겨놓고 그냥 쳐요. 이렇게 제거됐죠.
공간 들어간 걸 보면 피보드 S 스텝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뒤로 해볼까? 폴더까지 보이게 해볼까요? 이렇게. 네, 공구가 이게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이 좌표 들어온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게 단면을 치는 거야. 단면을 치는데 어디까지 쳐? 여기 센터에서 노즈 알감만큼 내려가요. 그래야 정확하게 끝지점이 일치해서 치겠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빠진다. 이게 단면 친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이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쳤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살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황삭을 한번 칠게요. 얘는 단면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상을 따라가면서 칠 거거든요. 그거는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서 여기 못다이가 시작되는 위치, 끝나는 위치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시작과 끝. 그래서 확인합니다. 공구? 얘로 할 거예요. 얘로. 할 건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추출 변수가 바뀌었죠. 얘가 2000.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삭 조건에서는 가공 여유. 가공 여유 0.2. 얘도 0.2로 할게요. 0.2. 이렇게. 확인. 이렇게. 이거 움직이는 걸 보면, 공과 내려와서 여기서 쳐요. 치고 빠져요. 이렇게. 근데 가공 여유를 남겨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유가 0.2mm 남았죠. 근데 왜 경로가 안으로 들어갔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구를 세팅을 할 때 이쪽 팁을 그 소재에다가 터치를 해서 세팅하고요. 이쪽을 소재에다 터치해서 세팅해요. 그럼 여기가 기준이거든요. 프로그램 짤 때. 근데 이 프로그램 기준은 여기지만 실제로 절삭되는 부분은 여기 인선, 노즈알 값. 노즈알을 0.8을 줬으니까 0.8이 되는 이게 실제 인선이에요.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이 일어나는 부분을 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선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 가상의 어떤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는 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로가.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 올라갈 때 보시면 얘가 경로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포인트가 된 거거든요. 이게 좌표. 좌표지만 실제 절삭되는 부분은 여기 면에서 0.2만큼 남겨놓고 절삭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쭉 간다.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작업을 했네요. 이거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돌려 물렸을 때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약간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오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빠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 간만큼 확장. 우리 진입 뽑기에서 확장이 있었죠?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조건에서. 여기는 진입 뽑기 있죠. 복귀할 때만, 진입할 때는 됐고 복귀할 때만 확장을 하겠다. 얼마만큼? 한 10만큼. 그러면 끝날 때 재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장해요. 그래서 공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까 여기서 끝났었는데 좀 늘어난 거죠. 손이 안 보이냐 갑자기. 얘를 끌까? 다시 경로 확인해보면 공구가 아까는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에서 끝났었는데 이만큼 늘렸어요. 왜 돌려 물렸을 때 어차피 이쪽을 물고 작업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 끝부분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약간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을 끝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황삭이 끝난 상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한게 황사기예요. 황사 공부를 했거든요. 1번으로. 자, 그럼 정사학을 하겠습니다. 정사학은 가공 경로에서 단면 가공 체크하시고요. 아까는 이걸로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걸로. 55도짜리. 이걸로 할게요. 이제 더블클릭 해보면, 코너 반경이, 여러분들 정사 공부는 코너 반경이 얼마로 돼 있어요? 혹시 오늘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0.8이야? 0.4야? 0.4요. 진짜? 진짜? 네. 오, 그래? 그러면 DNMG 150604를 찾아요. DNMG 150604. 이거 있네요. 얘를 찾아서 확인하면 공사로 바뀌잖아요. 그럼 얘가 공사로 바뀌어요. R값이 0.4란 얘기예요. 자, 조건에서는 뭐 공급 번호는 3번. 그다음에 이송 속도는 얼마? 0. 0.15, 0.1. 정사 피드 0.1. 0.1. 그 다음에 커팅 스피드, 절사 속도는 얼마? 똑같아. 아까 180이었잖아. 200? 응? 200? 응. 오케이. 자, 그러면 피드 값은 0.1. 그 다음에 절사 속도는 200. 최대 추측해서는 2000.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공급번호는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값들이 출력되는 거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면 조건에서는 아까 가공 여유를 줬잖아요? 지금 여유를 안 줄게요. 0, 이렇게. 여유값만 안 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여유값을 주고 작업했고, 지금 여유를 안 주고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정삭 작업 있죠? 그걸 또 하는 거죠. 정삭 가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이걸로 공부 작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사, 아까는 여유값을 줬잖아요. 지금 여유를 안 주는 거죠. 여유를 안 주고, 진입뽑기에서도 확장. 확장? 확장을 얘는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확장 한 1mm만 줘볼까? 1mm만 줄게요. 확인. 여기는 왜 1mm만 줘? 아까는 황사기였었죠. 황사 차원에서 밀어버렸는데, 정사학은 조금만 줬어요. 여기는 어차피 반대쪽에 작업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쪽 뒷면에서 할건 끝났어요. 무이경 해보면. 이거 한 다음에 돌려물려서 반대쪽 하시면 돼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황삭 정삭 한다는 얘기지. 자, 이게 이제 이쪽에서 도형까지 다 작업을 했죠. 외형성까지. 이 상태는 돌려물려서 이것이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와서 깎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뒷면 작업은 됐고, 자, 그럼 이제 돌려물려야 되는데, 지금 소재가 오른쪽에 지금 가공이 된 상태인데, 이 소재가 왼쪽으로 가고 도형도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 기타 작업에 일단은 척을 벌려줘야 되겠네요. 척. 척이 이제 벌어져야 옮길 수 있잖아요. 척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이제 클램프가 있고 언클램프가 있어요. 언클램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지금은 척이 소재를 물고 있잖아요. 근데 언클램프 확인 누르면 척이 벌어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진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기타 작업에서 플립이라고, 플립은 바꾸다 그런 의미인데요. 플립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벌어졌으니까 이제 옮겨야 되겠죠. 옮기는데 도형, 어떤 도형을 옮길 거냐 선택을 눌러서 쉬프트 버튼 누르고 얘를 선택해줘요. 그러면 현재 선택된 이 도형을 옮기겠다, 돌려물리겠다는 얘기예요. 확인하시고 원래 있던 도형은 블랭크 처리하고, 원래 있던 거 얘는 블랭크 처리하고, 얘를 돌려 물린 것을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원래 했던 도형을 블랭크 하겠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재료의 위치, 옮겨져야 될 위치, 여기가 되겠죠. 이 점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위치를 선택을 눌러서 여기를 선택해줘요. 그럼 이 위치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0이니까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0이니까. 그래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랬던 것이,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척을 물려줘요. 여기 척을 클릭해서 클램프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클램프가 오므라든다 라는 얘기죠. 자, 이 작업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 작업들은 코드를 출력할 필요는 없고요. 얘는 코드 처리 불가능. 코드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시뮬레이션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동화 장비에서는 이것도 코드가 출력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우리 장비에서 할 때는 코드 출력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 1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은 2차 작업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데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할까요? 이거를 첫 번째 작업한다 그래서 first FIRST, FIRST, FIRST. 처음 작업하는 거죠. 이게 백그라운드인데, 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는 세컨드라고 할까? SECOND.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죠. 그쵸? 복잡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작업을 할 건데, 얘는 뭘 할까 봤더니, 일단은 황사각으로 해서 걷어낸 다음에, 작업을 해볼까요? 그치?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황삭 가공 체크하시고요. 체인을 여기에서부터 잡을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선반은 부분 체인이 기본 체인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찍어주는 거죠. 방법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소재를 이제 제거한다라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공구는 1번. 아까 우리가 썼던 1번 공구 있죠. 근데 최대 회전수가 바뀌었네요. 2000으로 바꿀게요. 황삭 공구예요. 황삭 공구. Z축 이송 속도가 0.1인데 뭐 그냥 다 통일시키죠. 0.2로 이송 속도 0.2, 주축 절사 속도는 S180, 최대 주축 회전수는 2000. 그 다음 황삭 조건에서는 가공 여유 0.2를 남겨놓고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냥 확인하면 되겠네요. 확인하면 이렇게 제거가 돼요. 남들은 오 얘기 안 하는데 한상현 씨만 얘기하죠. 어제 수업 안 들어서 그래요. 선생님 저도 안 들었는데 오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자 지금 0.2mm씩 남겨놓고 제거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살이 좀 많이 남아있네. 그래서 여기를 단면을 한번 칠게요. 가공 경로에서 단면 가공 체크. 단면은 이걸로 칠 거거든요. 항상 바이트로. 어디를 쳐? 0을 쳐요. 얼마만큼 여유? 0.2를 여유를 남겨놓고. 0.2 여유를 남겨놓고 치겠다. 얘는 소재를 인식해요. 그래서 소재가 깎인 부위에서는 경로가 생성되지 않아요. 확인하면 여기서만 치고 말죠. 그래서 기존에 아까 좀 튀어나왔던 거 있죠. 그거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상,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상에 칠까? 여기를 지금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근데 황삭공구를 가지고 얘를 쳤을 때, 뒷날, 밑날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여기 쳐볼까?
단면을 찾긴 찾는데 여긴 다 0.2mm만큼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살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으로 지나갈 때 좀 무리가 가겠다 싶으면 여기를 황사창으로 한번 쳐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 체인으로 잡고 치면 돼요. 자, 가운 경로에서 정사 가공 체크. 체인을 단일로 바꿔서 얘만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단일로 바꿔서 이걸로 전체 선택할 필요 없죠. 이 부분만 살짝 치고 빠질 거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황사 공구를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죠? 확인하시고 가공 여유는 0.2 0.2를 남겨놓고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진입 뽑기가 있는데요, 진입을 할 때 수직으로 내리 꽂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뽑기 할 때도 수직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진입할 때 수직으로 내려가고 뽑기 할 때 수직으로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예요. 확인. 그 다음에 Z축 이송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얘 체크해 주세요. 얘를 체크한, 얘로 되어 있으면 들어간 부분은 가공하지 않아요. 얘를 체크해야 들어간 부분 가공하거든요. 확인. 확인 해보세요. 안 들어가네요. 이제 여기 못 들어가는 이유는 공구가 들어갈 때 보시면 민날 다네요. 얘가 들어가면 이 밑에 부분이 얘를 깎아버려요. 그래서 안 되네요. 그냥 정삭 바이트로 하겠습니다. 바이트를 바꿀게요. 바이트를 여기를 얘로 바꿀게요. 얘는 뾰족해요. 얘는 끝부분이 뒷날이 다는데 얘는 뾰족하기 때문에 뒷날이 안 다요. 그래서 가능하거든요. 이걸 공구를 바꾸고 다시 한번 재생성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해요. 보시면 얘가 들어와서 이 부위를 보시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하고 빠진다. 아직 정삭은 아니에요. 황삭이에요. 여기 보면 0.2mm만큼 남아있죠. 여기도 0.2mm 남아있죠. 일정하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황사 끝났고 정삭 작업 해야 되겠네요. 정삭을 할 때는 체인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잡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 체크. 체인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잡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공구는 정삭 공구를 하겠다 체크하시고, 정삭 조건에서는 가공 여유 0 해두시고 Z축 이송 형태에서는 이거 체크,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체크해주시고 확인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를 들어가 버리네. 여기 들어가면 좀 무리가 가겠는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지 못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선을 이렇게 이어버릴까? 여기를, 선을 이렇게 이어버리죠. 그럼 체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네. 이게 좋나? 그거 없으세요? 아, 그냥 수평으로 긋죠? 수평으로 긋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기를 각도를 180도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길이값은 4로 하면 되겠네요. 4로 하면 여기서 옆으로 올라가야 되는 선이 또 필요하겠네. 여기를 자르기 싫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또 하나 선을 이렇게 그리죠. 오케이. 자, 지금 제가 그린 게 뭐냐면 체인을 잡을 때 얘로 안 잡고 얘로 넘어가는 체인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자, 다시 체인을 잡겠습니다. 여기 체인을 클릭을 해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와서 얘가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어? 여기 하면 되겠다. 삭제하시고 이렇게 체인이 좀 복잡할 때는 부분 체인에서 대기를 체크하시고 하나하나 찍으시면 되겠어요. 다 취소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방향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 체인을 클릭해 보면 여기 확인하고 조건에서 체인을 다시 한번 볼까? 체인을 보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건데 뭐야 이상하다. 체인이 도형 체인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 여기 돌면 안 되는데 얘가 왜 돌지? 일로 가야 되는데 취소. 자 아니면 히든을 쓰든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이 부위를 빼겠습니다. 손 아까 그렸는데 네, 해서 Alt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체인 잡으면 되겠죠.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 들어간 부분을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재생성 하시면 그 이 경로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수평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아까 얘가 들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끄면 얘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겠다 하면 얘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위를 이렇게 선을 따로 이렇게 생성했어요. 이 부위는 홈 작업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황삭 작업으로 작업하고 정삭으로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다니져 있지? 아, 그 작업을 처리 불가능으로 해놨구나. 이 불가능도 지금 영향을 받네요. 불가능 꺼야 되겠다. 이거를 불가능 끄세요. 이게 불가능으로 해놓으니까 모의강화 할 때도 안 보이네요. 백플롯을 픽스처를 약간 흐릿하게 해놓고 보면 이쪽 작업하고 돌려물리는 작업이 그 불가능으로 해놔서 이게 비활성화 됐었어요. 이렇게 하면 전 단계 1차 작업한 거 이게 1차로 이쪽은 작업했죠. 그리고 2차로 이쪽을 작업한 거죠. 여기가 끝마무리가 딱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홈 작업을 하겠습니다. 홈 바이트로 하는데 이게 폭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면 4네요. 그래서 홈 바이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파이짜리 홈 바이트예요. 그래서 한번 찍고 다시 옆으로 와서 또 한번 찍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홈 파기 가공 체크. 이제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점. 두 점 체크하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은 여기, 두 번째 점은 그냥 여기까지 잡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또 있으면 또 찍으라는 얘기인데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자, 홈 작업을 하는데 공구를 선택을 할 때요. 우리가 이 선택 방향을 잘 보시면 이 홀더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왼쪽으로 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간섭받거든요. 왼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홀더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형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홈 바이트의 폭이 얘는 1.85,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3이거든요. 3짜리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팁을 크기 폭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팁이 나와요. 이게 팁이에요. 팁. 팁의 직경. D. D가 지금 1.85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3이 돼야 돼요. 3. 근데 얘가 3짜리가 인서트에서 있을 건데 여기 185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300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지. 300으로 되어 있는 걸 찾겠습니다. N151.2185G N151.2 300에 20에 300에 20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나? 20은 없죠. 그래서 300에 30에 5G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이것이 지금, 300, 이거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이 그림 치수가 바뀌어요. 얘가 3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아까 B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데, B가 3이네요. 예, B, 이 부분. 해서 얘로 하겠습니다. 얘가 이건가? 코너알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코너알이 30이라서 3인지 모르겠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조건에서는 1, 3, 5니까 얘가 5번이 되겠죠. 5번. 그 다음에 이송속도 여러분 혼자 걸을 때 이송속도 얼마 줘요? 0.2. 어? 0.08. 그 다음에 혼자 걸을 때 지 97을 써요? 96을 써요? 97, 96. 찍었는데 틀렸어. 97. RPM 얼마 줘요? 150. 대충 찍는구나. 대충. 300? 300? 아, 250이요. 250? 네. 250. 그래서 304. 진짜? 280, 275. 진짜? 맞추면 뭐 줘? 500 주지 않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500이면 많은, 빠른 거 아닌데? 500 정도 줄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홈바이트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송을 적게 주거든요. 그 다음에 회전도 빨리 주면 좀 그래서 위험해서 적게 줘요. 절사 속도 일정제보다는 97로 아마 출력을 할 거예요. 최고 RPM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RPM 어차피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도 500으로 주시면 돼요.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왜냐면은 이제 이 최대 회전수라고 하는 G50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G97을 사용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G96을 쓸 때 필요한 거죠? 맞아요? 맞죠? 네, 최고 RPM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센터로 갈 때 주속을 맞추기 위해서 회전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G50이. 그래서 얘는 G96을 썼을 때 커팅 서페이스 스피드를 체크했을 때 유효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대로 두고 그냥 홈파기 형태 조건에서는 지금 코너를 R을 주고자 할 때는 선택하는데요. 굳이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홈파기 황상이 있고 정상이 있어요. 근데 정사 그냥 주지 말고 황상으로만 끝내죠. 우리가 이제 수기로 여러분 표현 짤 때 한번 찍고 빠져 찍고 빠져 두 번 찍거든요. 그래서 X축 여유랑 0, Z축 여유랑 0 둘 다 0으로 하겠습니다. 황상으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임량 2를 줬거든요. 이만큼 진입 높이를 이만큼에서 줘서 거기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 상단 여유값 뭐 0 그냥 놔둬도 되겠죠. 진입량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나 봤더니 바꾸 뭐 할 게 없나? 일단 이렇게만 놔두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죠. 했을 때 지금 이제 작업한 걸 보면 홈바이트가 내려와서 여기를 찍었어요. 찍고 빠졌고 옆으로 가서 찍고
빠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나? 이게 이제, 이게 좀 폭이 넓거나 했을 때는 황상으로 하고 정상으로 하는데, 얘는 폭이 좁아가지고, 굳이 황정상을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죠. 끝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홈 작업할 때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버리면,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미처 시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갔을 때 좀 쉬었다가 나와야 돼요. 즉 휴지 G04를 주자라는 거죠.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G04 초단위로 주겠다. 몇 초? 2초. 한 3초 어때요? 2초. 500초. 얘는 그 초단위가 출력될 때 G04P 얼마 나오거든요. P는 천 단위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0분의 500이니까 0.5초예요. 알고 있어요? 오, 그래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초단위로 해서 500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하고요. 이 홈작업만 코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얘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서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출력이 됐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잘 됐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됐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데 나는? 여기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 체크하시고요. 포스트 파일인데 주의할 점은 이건 선반 거예요. 머신센터 포스트 수정하면 안 되고 문서에서 쭉 쉐어 마켓 X7 안에 레이드라고 하는 폴더에 보면 포스트방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포스트가 이거거든요. 얘를 열기 눌러서 수정하셔야 돼요. 머신센터에 가서 막 수정하면 영향 안 받아요. 이걸로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열기 눌러보시면 포스트 파일이 뜨는데요. 여기서 쭉 내리다 보면 P라고 하는 어드레스가 나와요.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XYZ 쭉 가다 P 여기 있죠. P라고 하는 어드레스 변수를 11로 줬거든요. 여기 변수 값을 4로 바꾸세요. 4. 이걸 4로 바꾸면 소수점이 안 나와요. 정수로 출력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출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이랬던 것이 확인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나오죠? 점이 안 나오고요? 네. 점 하나만 지웠을 뿐이에요. 자, 지금 포스트를 건든 김에 맨 선두에 나오는 얘네들 안 나오게 그냥 삭제를 할까요? 선두에 나오는 부분이 퍼센트를 찾으면 되거든요. 퍼센트 찾기를 눌러서 엔터를 치면 자, 이게 이제 서두 부분인데 서두 부분에서 매트릭스 미리 다니게 이것도 필요 없죠. 가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일까? 여기에서부터 프로그램 가로 문구 넘버 여기까지 지우죠. 그냥 이게 지운 다음에 저장 눌러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이게 선두에 이 노란 색깔로 된 게 나왔었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됐단 얘기죠. 이건 이제 공구 팁의 형상인데 뭐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안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옵셋 번호하고 이거 굳이 나올 필요 있나? 너무 영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다니게
이건 얘예요. 얘. 얘 앞에다가 샵키 넣으면 그 다음 거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툴 커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툴 커맨드거든요. 커맨드가 이건데 툴 커맨드, 그 다음에 커맨드 되어 있는데 이 툴 커맨드 세팅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 건데요. 툴이라고 쳐볼까? 검색? 이거 이게 가로 묶고 열고 뭐 넣는 거죠? 이게 이거 비슷하나? 아, 땡땡이 치고 툴 넘버 투 옵셋 값 나오는 거 뭐 그 다음에 가로 문구 OD라고 하는 문구가 안 나오는데 이게 툴 스토어 뭐 이런 조건들일 거예요. 에, 툴 스토어 쪽 돼 있는데 S 툴 이걸 쳐볼까? 컨트롤 C 안 보이네. 저기 어디 있을 건데 너무 잡다한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은 위에 보시면 툴 커맨드 출력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출력할 건지 그게 툴 테이블 툴 테이블 여기 있는데 툴 테이블을 어떻게 할 거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테이블 엔드 뭐라 나와 있고 쭉 가다 보면 툴 테이블 형태가 있을 건데 얘는 좀 다른가? 딱히 안 보이네요. 저기 0번으로 해야 되든가 번호가 그럴 것 같은데 그 번호를 바꾸면 이게 좀 간략화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방금 봤던 툴 테이블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문구가 있는데 설명 문구가 안 보이네요. 툴툴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에서 3번인데요 이거를 0번으로 바꿔볼게요.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아까 이렇게 나왔었는데 똑같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툴 형태거든요. 일단은 나오게 놔두겠습니다. 뭐 찾아보면 어디 있을 텐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했어요. 수정을 했고 코드를 출력할 때 홈파기 할 때 P 다음에 소수점이 안 나오게 그리고 선두 부분에 잡다한 어떤 주소문 좀 간략화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툴의 형태 그 다음 원점 복기 그 다음 이 위치가 지금 시작 위치로 250 정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G50에 X250, 250이 나오면 시작을 할 때 항상 250, 250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G54를 사용을 하거든요. G54가 왜 안 나왔지? 우리가 뭘 바꿨나요?
그 전부 선택해서 한번 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엎어쓰기에서 아 이거 하면은 이렇게 아까 툴 교체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G50에 250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맞지를 않아요. 원래가 50으로 나왔었나? G54로 나오지 않았나? 조건에서 기본값 업데이트 좌표 원점은 000 옵셋번호 되어 있고 사용자 정의에서 머신으로부터 공구로부터 250, 250이 왜 들어갔지? 이 포스트가 왜 갑자기 250으로 나오지? G1 여러분도 250으로 나와요? 저만 지금 그러나? 250이 나와요? 이게 250이 나오면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포스트가 있는데 그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250 G50이라고 하는 명령은 뒤에 나와 있는 이 X좌표로 현재 위치의 절대좌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좌표가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는 모든 어떤 이동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G50은 그 최고 RPM 제한에만 사용하지 이 세팅하는 데는 잘 안 쓰는데 얘가 지금 최고 RPM은 안 나오고 이 최고 RPM 나오네요. 최고 RPM 나오는데 얘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안 나오는 게 맞겠다. G50X 250에 Z2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저거를 안 나오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G50이라고 하는 기능이 의미하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전혀 수정이 안 된 포스트라서 처음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작하는 부위죠. 가다가 G50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 거예요. 툴 체인지 G50 포지션 되어 있고 XY G50 네,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지금 이게 보니까 if home type M1 그리고 이게 어떤 설정값에서 1로 되어 있을 때는 그 G코드 다음에 툴 넘버 쪽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G50 다음에 XY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거 지워버릴까요? 이거 일단 지워서 오류가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다시 G코드를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뜨네요. 그죠? G5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G96하고 같이 나올 때만 나와야 되고 그 외에는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나왔어요. 그래서 G50을 뺐습니다. 이게 설정에서 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타 값인가? 여기서 어떤 값을 주면 아 이게 홈 포지션이라고 2번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포스트잉 시 포스트 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겠다. 포스트에서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그 G50이라는 코드가 출력이 됐는데 아예 그 부분을 지워버렸어요. 안 나오게. 그래서 항상 G50 다음에 X 얼마 Y 얼마가 안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나? 뭔가가 빠지지 않았나?
G54라고 하는 코드가 없네요. 여러분 G54 써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처음 진입할 때 G54 혹시 쓰지 않아요? 써요? 안 써요? 쓰죠? 이게 G54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G54가 안 나오고 있어요. G54가 처음에 공구를 교체를 하고 이건데 이 문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XY로 위치로 가라 명령에서 PWCS 이게 이제 G54인데 걔를 지금 안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냥 G54 하나만 쓰니까 G54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여기다가 G54 G54가 항상 나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땡땡이를 쳐서 G54 다시 출력을 해보면 전부 선택해서 G코드 출력하겠다. 문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이 G54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G54가 다 나오죠. 여기도 G54가 나오고 여기도 G54가 나오고 있죠. 작업을 할 때 원점 위치에서 공구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그 G97 그 다음에 G54 워크잡 표기를 선택해서 어느 위치로 와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S2000에 G96에 S20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 다음 원점 복귀해서 보정 취소하고 M01 그 다음에 공구 교체하고 Z2점 얼마로 내려오고 뭐야 이거는 이 부분이 여기가 어딘데 원점 복귀 명령이 내려왔지? 자, 3번이면 정삭 공구인데 정삭 작업을 할 때 이거를 백플러스 좀 볼까요? 이거를 봐야 되겠네. 자, 여기 부분인데 Z0까지 Z2까지 X 얼마? X가 마이너스 0.8에 Z2까지 내려왔네요. X가 60 X60에 이 위치가 어디야? 원점 복귀한 다음에 얘를 작업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가 1번이죠. 1번이고 공구 원점 복귀한 다음에 공구 교체하고 회전하고 시작 위치로 내려와서 돌아가고 작업한다. 뭐 그런 개념이네요. 플레이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단면 가공한 거고 이쪽이 작업한 거고 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특별히 막 간섭받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지금 홈 작업까지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제가 수정한 포스트 이 포스트를 일단은 공유 폴더에다가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저장을 제가 했고요. 이 위치에 가서 어디냐면 그 문서에 쉐어마켓 X7에 레이드의 포스트방에 있는 얘거든요. 얘를 복사를 해서 공유 폴더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선반 레이드 드림
뭐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해서 하나 넣어놨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을 하시면 저처럼 아까처럼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뺐어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된 형태가 이렇게 출력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작업하실 때 이런 거는 처음에 할 때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포스트도 약간 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령 표시로 제가 지금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유령 표시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공구를 교체하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얘랑 이제 그 M코드하고 설정을 하면 그 M코드로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비는 그게 안 되니까 손으로 막 교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기계 타입 자체가 이축이라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기계 자체가. 이 머신 그룹이. 그래서 오류가, 메시지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유령 표시를 해놓고 출력하시면 얘네들은 출력 안 돼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첫 번째 작업할 것만 출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할 거 작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해도 되긴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M00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멈추긴 하는데, 여러분 멈추고 나서 돌려물려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Z값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출력해서 작업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사 작업을 할 건데, 이거 뭐야? 아, 이건 지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위치까지만 모양을 보여줘서 그래요. 이거를 끝으로 보내버리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사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나사 가공 체크하시고, 우리가 나사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홀더의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 홀더가 오른쪽에, 왼쪽 그 부분에 척이 있으니까 척의 반대 방향에 홀더가 오게 해주시고. 근데 이때 피치 값이 우리가 이게 피치가 얼마 2잖아요 그래서 피치가 2짜리 나사 바이트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지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서트 도형 나사 1로 되어 있죠. 이거 끄고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 2로 되어 있네요. 이거 쓰면 되겠네요. 2짜리 얘를 사용하겠다. 조건에서는 1, 3, 5, 7. 7번이겠죠? 이성속도 얘네들은 우선 보류해주세요. 보류. 얘는 500 정도만 주겠습니다. 500. 회전수는 500. 5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성속도는, 설정에서 피치 값을 내가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확인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은 RPM 제어. 즉 회전수를 500으로 하겠다. 얘는 CSS가 적용이 안 돼요. 즉 G96 코드로는 작업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직경에 따라서 회전수가 지금 바뀌어 버리면 피치값이 바뀌니까 안 되죠. 최대 회전수도 5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 형태 조건에서 여기가 이제 피치값을 넣는 부분이에요. 피치값이 2니까 2라고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나사 한 나사당 미리 얼마만큼 되느냐, 산과 산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피치하고 나사가 리드아가 있는데, 피치는 그 산과 산 사이의 거리고요. 리드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한 거리예요. 좀 다르죠? 일단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줄 나사의 경우는 같으니까. 나사 산의 각도는 60도, 나사 각도는 30도 뭐 되어 있는데 이를 하시고, 외측 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사의 외측 지름. 외측 지름이 얼마냐면 32거든요. 32. 그 다음 내측 지름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나사의 산의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 피치가 2였을 때 산의 높이는 얼마예요? 1.19죠. 나사 깊이가 1.19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내측 지름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1.19니까 32-1.19 곱하기 2를 빼면 29.6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작 위치가 있는데, 시작 위치는 여기 못다기가 시작되는 위치를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위치. 그리고 끝나는 위치는 이 홈바이트 가운데 위치 찍어주시면 됩니다. 홈 작업했던 가운데 위치. 시작과 끝. 헷갈리죠? 안 헷갈리나? 괜찮아요? 응? 헷갈리죠? 나사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G92 썼어요? 76 썼어요? 92요. G92 박스 체크하시면 G92로 나와요. 그 다음 나사 횟수는 몇 번? 한 8번 졌나? 8번이요. 8번 횟수. 상현 씨 열심히 했나봐요? 대답을 잘 하시는데? 그 다음 진입 여유량은 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여유량이 10이 너무 커요. 나머지는 됐고요. 확인하시면 돼요. 나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사 작업만 G코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 됐네요. 상현 씨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지성 씨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가? 콤마가 이상하다고? 이거 선이요? 왜요? 들어가는 거 1회, 2회, 3회, 4회, 8회까지 들어가 맞는데? 이게 첫 번째 들어갈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들어간 거잖아요. 또 어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처음 했으니까 막. 그 올라갈 때, 끝나고 올라갈 때. 네. 직선으로 올라가지 말고 하니까 각도 줘서 올라가고 싶어요. 뭐더게요? 홈바이트로 찍었는데. 홈바이트를 안 해놨을 때 여러분들 얘기고. 이렇게 거기서 아니면 끝날 때 각도 줘서 올라가면 돼요. 근데 홈바이트로 해놨으니까 필요 없지. 홈바이트를 안 대놨을 때 이렇게 경사지게 불안전 나사봉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 올라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 홈으로 찍어놓은 가운데 위치를 끝지점으로 선택했잖아요. 뭐가 이상인지 안 보여요? 서구씨? 뭐가 이상해요? 아, 땅 가고 계시나? 명기씨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2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F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F로 나와야 되잖아. 피드. 회전당 인송이니까 F2.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거 쓰면 알람 떠요. 이게 F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포스트에서 E를 F로 바꿔주면 돼요. 포스트 또 건드려야 되겠네요. 전상. 그래서 여기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에서 포스트 파일, 레이드 포스트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어디서 수정하냐면 E라는 변수를 찾아야 돼요. E라는 변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F로 바꿔주는데요. 어디 있을까? 쭉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요. 이게 포스트 수정하는 게 노가다예요. 이게 쭉 가다가 어디 찾아야 돼요. 이 쭉 가다 보면은 MS, N, E, W, I, R, E, F, M, O, U, W, P, Q, 어? 이거 안 나오나? 487.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E를 F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출력했을 때 아까 이게 E로 돼 있었는데 이게 F로 바뀌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포스트도 수정이 다 됐어요. 이걸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짧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나사냐고 이렇게 끝냈어요. 그럼 작업 다 끝낸 거예요.